못 찍었어. 어, 나 위에 찍었어. 근데 엄청 머리카락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혼날 것 같은데? 엄청 이제 익숙해요. 어머니가 벤씨가 아니라는 슬픈 소문이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아빠인가? 일단 동생이 원숭이 뒤에요. 아빠 같아요. 너무 웃기다. 엄마한테 연락이 왔나요? 네, 엄마가 니네 엄마 소띠다 이랬나? 니네 엄마 소띠. 그걸 김혜선 보여줬더니 김혜선이 10년이래요? 너네 엄마 누구야? 다들 이렇게 한 번씩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아닌데요? 와, 이런 거 바로 선사하시네요. 아, 이거 꼭 이따가 비밀팁 얘기해야겠다. 기억하고 있었어. 또 어떻게 생겼어요? 장발 됐네, 장발. 장발 남자. 어, 근데 머리 풀었을 때랑 이렇게 묶었을 때 이미지가 진짜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몇 시에요? 53분 11시 잠잠시간이요. 잠잠시간이요. 잠잠시간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저희 숄더백 잘 써. 비싼 거예요? 아니요. 아니 5천원짜리? 야 좀 튼튼하다. 오래 가요. 어 핀잼 같다 지금.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저도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아, 제 분위기 인사해요. 풀업 준비 끝났다? 뭐가 끝났지? 풀업 준비 끝났다 봤는데? 풀업 준비 끝났다. 디데이 1. 아우, 연기 열려? 연기 또 끝나? 가. 여러분. 승희랑 페이스타임 했는데 또 디데이 1 아니에요? 욕하는 거 보셨죠? 네, 한 번도요. 아, 이거 할 줄 모른다고. 아, 몰라요. 아, 몰랐네. 진짜 보셨죠? 진짜 욕을 할 줄. 거기 있던 말 나오냐고. 세븐이 잘 봐. 갈기다 언니. 혹시 아세요? 갈기다. 아, KBL에서 욕 갈기다가. 갈기다. 근데 나 편집시켜. 내가 진짜 너 제일 재밌다. 언니 진. 나 진짜. 아니니까요? 저는 이거를. 아니면 저랑 혜연이 나중에. 특집으로 뭐 하나 그러니까. 채널 만들어서 안 돼요? 진짜 얘기했어요. 얘가 인정한다니까. 언니 언니가 이거 언니 저도예요. 회사에 누가 제일 웃기냐고 그랬어. 언니 부금 안식부금 그냥 뭐 다들 아니야. 저는 방송에 못 나가는 둘이 있을 때 엄청 비속어로 한 번도요. 아 이거 할지 모른다고. 강연이랑 좀 느낌이 다른가? 아무래도 새로운 팀이고 아산에 오면 좀 약간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요? 와, 오늘도 좋은 느낌으로 뭐라고 해야 돼? 떨려가지고 말도 안 돼. 긴장해서 막 걸어가지고 못하는 게 제일 후회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좀 즐기려고. 주현이는 플레이오프 진짜 오랜만에 하겠다. 어, 2018년, 19년 그 시즌 이후로 그렇게 오래됐어? 네, 그때도 뛰긴 땄는데 발목 아파가지고 그때 네, 못했지. 못했어요. 뭔가 5년 만이에요. 기분 이상해? 네. 그때 한별 언니 2018년, 2019년에 그 용인이죠. 네. 한별 언니 그 3점. 공격 제한 시간 이제 4초. 우중간 45도 스리포! 자, 지금 확인해봐야 돼요. 라인을 최소한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서면 선수는 뭔지 어쨌는지 그 저희끼리 와 이랬는데 박경은 뒤에서 벗기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우리가 와 이러는데 그 원에 같이 벗긴 거예요. 아, 어. 뒤에서. 그게 경님 거의 신입생 시절 아닌가? 밥 먹으러 가잖아요. 어. 근데 바로 뉴스에 뜬 거예요 거기에. 아, 근데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생명이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2차전 3차전을 가져가면서 업셋을. 피아나가 이 정도는 BTM 아니라 그랬어요. I feel like I felt more pressure in other games I've played before. But it's a big game regardless, but I feel okay. I feel excited. Home early. Yes.
Yes, I have to stay until 4-1. 되게 셋이 마셔. 선생님 손 엄청 뚱뚱하고 큰데. 섬세하다. 섬세. 섬세하다. 완전 본인이 얘기하시고. 선생님 특히 자기가 말하고. 쌤 어제 아쉬우시지 않으셨어요? 어제요? 아니요, 들어간 거에 만족합니다. 한 번. 그걸 못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상식 하고 있는. 어, 쌤 처음이셨다면서 눈게. 네. 아니 쌤 한 번 더 떠나요. 언제? 이거 했잖아요. 언더로 한번 넣죠. 언더로? 세레모니를 이렇게 유로스텝 세레모니 아. 혼자 저는 세레모니가 좋아 좋았어 베이비 애기 앉는 거 어 애기 앉는 거 경민이가 안겨있는 거 그렇지 경민이야 경민이가 원정 유니폼 입고 있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본다 저 너무 오래 저 너무 오래 저 아사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올해? 거의 한 두 달 재활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승료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승료야 승료요 승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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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승려 말고요 야 나 승리요정이야 승료요 쌤 AS 들어왔는데 쌤 오늘 긴장하셨네 쌤 AS 들어왔는데 쌤 이거 통치를 땐 땀나서 떨어졌구나 아니요 쌤 원래 안 떨어지죠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쌤 오늘 긴장하셔가지고 저희가 파란색 티셔츠 나눠 드렸을 때 파란색 티셔츠 첫 버텨 뭐야?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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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1차전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겨가지고 광대가 많이 올라갔어. 광대 내려가. 내려가.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목 잘 풀고 왔는데 너무 쏟았어. 2차전 때 또 쏟아야 되니까 오늘 관리 잘해야죠. 저는 두 번째 플레이오프잖아요. 부담은 됐지만 저희는 잃을 거 없다 생각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긴 덕에 약간 이런 승리를 좀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나를 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 1차전부터 이겨서 너무 좋고 다음에 빨리 다 이겨서 얼른 끝내고 챔프전 갔으면 좋겠어요. 다행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오늘 뭐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실수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팀만 실수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걸 이겨내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에? 진짜 너무 언니들 진짜 오늘 다들 미쳤어요. 진짜 오늘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 진짜 발이 아팠죠? 진짜 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뛰어치니까 뛰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운동선수 아니랄까 봐. 유림 언니 3년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미쳤다니까 진짜. 넣을 수가 없어. 언니 진짜 심장이 대박이었어. 다들 진짜 대박이었어. 2차전까지 파이팅! See you there. Hi. How do you feel today? I'm happy we won. I'm so happy we won. Two more. Two more. Two more. And then three more after that. 나 어떻게 또 나와? 아 진짜? 선생님 이거 다 여기 이거 싹 그 보정해주세요. 어떻게 보정 제가 아이라인 다 해가지고 여기 눈썹이 좀 뽀얗게 해주세요.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냐? 유명한
아직도 땀이 막 나고요. 아 일단 믿기지 않아요 진짜로. 어 진짜 아예 힘을 다 그냥 쏟았어요. 저는. 전반에 조금 안 되다가 네. 후반에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긴장했다고 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끝나고도 다리가 좀 막 긴장해가지고 막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긴장만 안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겨서 진짜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3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묵은 게 확 내려갔네. 막 그런 느낌. 저 우리 팀 너무 다 고생했어. 우리 팬분들도 원정원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진짜 그러니까, 많이 해주셔서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팬분들이 다 최선에 못 와요 이러시는 거야. 이제 평일이니까. 어, 맞아 막 평일이구나. 아, 오늘 오신 분들 다 와야 되는데 승리어들. 하여튼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고 우리 팬 최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 뛰더라고요. 내일이 없어질 뻔했어요. 내일이 안 올 뻔했네. 우리 원정 팬분들도 진짜 많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뭔가 뛰는데도 너무 열기가 느껴지고 막 응원 크게 해주셔가지고 원정석이 2층이어가지고 되게 높았는데도 소리 막 다 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뛰어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이래서 고생 많았어요. 네. 2차전 화이팅! 2차전 화이팅! 화이팅!